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정말 충성스럽게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신 목사님, 성도님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좀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이 귀한 청년에게 고난 그리고 또 고난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한 고난을 이 청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이 고난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청년이 놀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축복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일생의 목회에 정수와도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청년, 고난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진정한 통로 된다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1절을 보면요, 그가 왜 야고보서를 썼을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수 믿는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받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고난이 안 찾아오나요? 그러면 시련이 안 찾아옵니까? 자석이 쇳가루를 어쩔 수 없이 다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그들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어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과연 어떠한 시각으로 다루어야 할까? 그래서 가장 먼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고난의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그의 결론 역시도 앞에 나온 은퇴 목사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성도도 파도처럼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을 늘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시련과 시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두 발 대지에 딱 디디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도 읽었지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느낌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꼭 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단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뿐이지 어떤 분에게는 아주 큰 시험이, 어떤 분에게는 비교적 작은 시험이, 어떤 분에게는 강한 시련이, 어떤 분에게는 비교적 약한 시련이, 어떤 분에게는 아주 빈번하게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지만 어떤 분에게는 뜨문뜨문 그러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회피 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신학자 존 트랩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죄 없는 아들은 한 분이지만, 예수님이죠, 그러나 슬픔 없는 아들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과 시험을 당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존재,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요, 이 교인들, 특별히 초신자분들 중에서 이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이 부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세요. 일정 기간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나오셨습니다. 꾸준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그는 실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지를 못하신 거죠. 교회를 다녀도 시험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믿지 않는 분들은 당하지 않는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험은 회피 불가하고 반드시 다가온다, 이 사실을 아는 분과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마음 이렇게 방비하지 않고 있다가 턱하니 위기와 문제와 시험과 시련을 직면하는 분들, 태도와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은요,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29년 만으로 29년, 내년이면 30년입니다. 혼자 살았던 때보다 이제는 함께 산 것이 더 오래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래로 저는 제 아내가 이 세상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다, 가장 성품 좋다, 아멘 하신 분들은 복받을 제 아내가 가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를 위한 최고한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저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여기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의지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리라, 그렇게 대하리라, 바라보리라. 그럴 때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마음이 참 행복합니다. 아내만 이렇게 대하고 바라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 느긋해집니다. 야, 우리 아내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기에다 보너스로 아마도 오늘 저녁에 밥이 맛있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시험과 고난을 피할 때, 아, 이게 확 다가왔는데 어떻게 재수 좋게 피했어요, 그걸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기로 성도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도 사람이죠. 막상 탁 당하면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절망 비슷한 그러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추스리지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자, 그러면요,
왜 시험 당할 때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해답, 그 이유에서 우리는요, 시험에 대한 또 하나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시험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 3절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야고보가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즉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니었구나,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한 축복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한 바가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2절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한 절 내려와서 3절에서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두 단어, 시험과 시련은 이 헬라어 어근을 들어가 보면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근데 왜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할까? 시험이라고 했다가 시련으로 바꾸는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은 뜻이지만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쇠를 용광로 같은 곳에서 뜨거운 불로 재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이게 정말 견딜 수 없이 아픔인데,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리고 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방편이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카오만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책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나비가 누에고치를 뚫고 그 좁은 구멍으로 바둥바둥바둥거리면서 힘겹게 힘겹게 머리를 내밀고 비틀고 있습니다.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구멍 좀 크게 해주자 해서 이 카오만 부인이 작은 가위로 구멍을 넓혀줬다는 겁니다. 쏙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름다운 날개를 쫙 펴더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네들을 힘겹게 나오게 하나,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내가 나처럼 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좁은 구멍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막 비틀고 비틀어가지고 겨우겨우 어렵사리 빠져나온 나비들은 아름답게 훨훨훨 창공을 춤추며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위로 구멍을 뚫어준 그 나비는 날개는 폈지만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나비는요, 고치 안에 있을 때 모든 영양분이 거의 대부분 이 어깨 축지에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저장이. 그런데 그 좁은 구멍을 그냥 뚫고 뚫고 나오면서 그 마찰과 압력 때문에 이 어깨 축지에 있던 영양분들이 그 날개 곳곳 말단까지 다 퍼져간다는 거예요. 급속한 성장을 그 시점에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비틀면서 여러분 아시듯이 또 근육이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부인이 구멍을 뚫어줬던 그 나비는 날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카오만 부인이 역시 하나님은 아이고 지혜로운 분이었구나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가 다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저는 은퇴를 하면 머리를 좀 빡빡 밀고 싶어요.
그리고는 턱수염을 키우고 그냥 머리 감는 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정말 머리 다듬어야 하고 정말 피곤합니다. 그냥 물로 한번 싹 세수할 때 같이 하고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제 또 다른 버킷리스트 여러 개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패러글라이딩을 좀 해보는 겁니다. 패러글라이딩 창공을 나는 제 목회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일말의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지만 막 정말 여기까지 기도원 갈 때마다 그 창공을 그 패러글라이더들이 쫙 날아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거든요. 아, 정말 너무 동경돼요. 그러나 지금은 안 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할 거예요. 은퇴하면 어느 분이요 이 패러글라이딩을 한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높은 산에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뒤에 함께 타고 2인 1조로 가는 강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저 아래가 너무너무 까마득하잖아요. 너무너무. 그 순간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하고는 현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러자 이 강사가 미소를 지면서 말하기를 당신은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만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의지해서 굳게 그 강사분에게 의지하며 믿었더니 이 강사가 함께 뛰어내리게 하더니 그때부터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 창공에서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는 그 황홀한 경험을 그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시험을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인내를 형성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위대한 설교가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인내를 일컬어서 모든 덕의 여왕이다. 루터도 인내를 일컬어서 최상의 미덕이다. 여러분 대체 왜 인내가 그렇게 칭송받아 마땅한 것일까요? 왜 평가를 높이 이렇게 받는 것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말고의 길을 칼을 뽑아 쳐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하셨다고요?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이처럼 인내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내의 값어치요. 그것이 인내의 귀중함이지요. 이렇듯 소중한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인내를 또 한번 강조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듯 시험을 통해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그때 일어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게 될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성숙이다. 영적 성숙이에요. 여기서 시험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은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하고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시련이라고 하는 시련은 타격근 사람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털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비명행사했습니다. 하나 남은 자기의 몸뚱이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에 걸려 매일매일 신음하며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그는요 끝끝내 믿음으로 버텨냅니다. 그가 한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욥은 인내를 온전히 이룬 영적 성숙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서울대 의대를 나와 산부인과 개원을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수술을 하는데 그만 환자가 죽었습니다. 덜컥. 환자 가족들이 15억 원을 요구를 합니다. 개원 2년도 안 된 터라서 그만한 돈이 있을 턱이 없죠. 집기류, 의료기기 다 대출받아서 그거 깔아놓은 건데 어떡합니까? 큰일 났어요. 사람 죽은 것도 문제인데 그 돈은 또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늘이 노란 상태가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다고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계속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유가족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에 불려가고 검찰청에 불려가고 너무너무 괴롭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재판 3년 만에 이게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1억 5천만 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났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지나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이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겁니다. 여전히 그 이후로는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 교회에서 1등 집사님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 부인 집사님께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편과 함께 지나간 3년 전부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함께 새벽기도 재단을 쌓습니다. 이분은 인생에 다가온 시련 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 교회 목사님께서 너무 삶이 정말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로님이 된다는 겁니다. 인상도요 너무 좋아지고 환하게 돼가지고 이 집사님하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러면 이 집사님이 꼭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너무 인상이 좋고 은혜로 충만하고 너무너무 환해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련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인내함으로 견뎌냈더니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영적인 성숙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그다지도 기대하시는 것일까? 바라시는 것일까?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요, 4절에 나온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온전하다, 이 말은요, 야고보 당시의 헬라 지역에서 견습공이 훈련을 정말로 빡세게 다 해가지고는 결국에 이제는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게 됐을 때 온전하게 됐다. 저 사람은 이제 쓸만한 사람이야. 온전해. 일시켜도 되는 사람이야.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 성숙의 사람이 되기를 그다지도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차가 이제 출시가 되고 새로운 제품이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할 때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출시가 되려고 할 때에 그 회사에서 사활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기를 얻어야 하고 이것이 막 팔려나가야 하는 그런 제품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뭐를 합니까? 가혹 훈련 테스트를 합니다. 비바람 맞게 하고 차가운 곳에 놔두고 자동차 같은 것은 충돌 테스트를 하게 하고 사람들이 타서 사고가 났을 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잘 작동을 하는가 여러 가지의 테스트를 합니다.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 과정 잘 통과하면 자신 있게 이거 우리 제품입니다 광고를 시작하고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우린 여러분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인내 가운데 우리가 영적 성숙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 있게 사용해 주시고 귀하게 멋지게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120년은 노아의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기 내면의 갈등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 시험 통과했을 때 그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이루는 일에 쓰일 만큼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고 순전한 무엇보다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종과 죄수로서 모진 시험을 당합니다. 다가온 유혹을 이겨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버텨냅니다. 인내합니다. 그렇게 13년 세월 동안 영적 성숙을 이룬 요셉을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위치에 두시더라는 겁니다.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 성숙이 없었다면 요셉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자기 앞에 나타난 형들을 어떻게 해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능력과 실력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자란 배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은 사람 때려 죽이는 혈기였습니다. 영적인 성숙 전혀 없어요. 욱하는 그 감정을 따라 그는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의 목동 생활로 인내 훈련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영적 성숙을 위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능력의 오른손과 편팔로 붙잡아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시험과 이런 고난과 이 눈물 속 빠지는 어려움에 나를 놓아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원망스럽고 답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혼란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준비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귀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척수인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은 마치 전문 헬스 트레이너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지만 우리 믿음의 근육을 끊어버리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반드시 시험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회피 불가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렇게 좌절과 낙심, 절망에 빠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아름답게, 귀하게,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